우리 예언서 같이 보겠습니다. 예언서는 거기 보면 당근과 회초리가 있어요. 이거는 if와 if not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따르면 너희를 축복해 주는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채찍을 맞는 거죠. 예언자들을 이렇게 점쟁이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언기도 하는 게 마치 그 점쟁이가 뭐 이렇게 말해주는 게 점괘처럼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뭐 얘기도 쭉 나오지만 그러나 이게 점쟁이의 세계관은 뭐냐면 인간의 운명은 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결정론적 운명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언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언자는 뭐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나올 때 가깝게 지내던 분이 그 독자를 주셨어요. 독자를 이렇게 펴보니까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뭐가 써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28장 6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이 독자에 쓰였나 하고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 독자를 현관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강의를 했어요. 제가 이런 이제 독자를 받았고 이렇게 참 좋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혹시 목사님 19절을 읽어보셨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나와도 좀 사람이 나빠요. 꼭 그걸 가르쳐줘야 되나? 전 너무 놀랐어요. 이게 말 하나 안 틀리고 말이죠. 복 저주예요. 뭐 똑같아요. 들어와도 복 저주,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 복 받을 것이라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일방적인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진짜 복을 받는 거고 그것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하시는 선포하는 메시지의 주 핵심 내용이에요. 주 여호와께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되 들려주는 많은 말들은 우리에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바뀌는. 제가 다녔던, 저는 이제 장례 신학대학을 다녔는데요. 저희 신학대학에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이분이 정규 가정을 이렇게 마치신 분은 아니셨어요. 이분이 시골에 있다가 이렇게 도시로 나와가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뭐 기인과 같은 생활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신학대학의 교수님 됐지만, 그 전에 이분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점을 보셨어요, 이게. 길거리 자판에 앉아가지고, 남 점 보는 거, 그걸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설교 시간에 하신 얘기이셨어요. 당신의 얘기이셨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통계적인 거기 때문에 보면 다 보인대요. 그 사람 이렇게 정계가 보이고, 어떻게 되고 다 보인대요. 보이는데, 어떤 여자분이 있었대요. 여자분 이렇게 간상을 보고 이렇게 뭐 하니까, 이분이 죽을 상이고, 죽더래요. 차마 그거를 말을 자기가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얘기해서 보냈대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여기저기 떠돌이만게 그 방랑벽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다니다가 그 동네 왔는데 그 여자분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란스러워서 아니 저기 죽을 사람인데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알아보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구나. 그게 죽을 상이고 죽은 그런 거여도 예수님 믿는 게 예수신이 크구나 하고는 이제 검정고시 보고 뭐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신학교 교수님까지 됐어요.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이분이 하셨어요. 하고 이제 내려왔죠. 참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진짜 중요하구나. 우리에게 운명이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거구나. 그렇구나. 그 말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흥분하셔가지고 이 친구들이 정신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해고 내려왔더니 몇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저 점 좀 봐주세요. 그래서 신학생이 말이지 했다고 교수님이 정신없는 사람들이라고 뭐 막 그래서 저희도 웃고 막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계적인 거기 때문에 그 확률이죠. 확률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비싸게 갈 수 있는데 그것이 결정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해서 여러분 그 귀신에 의해서 점을 보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귀신이 우리의 과거를 잘 맞춰요. 그 우리를 지배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나 예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제가 그 이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절에 다니셨거든요. 그 절에 다니다 보면 절 다니는 사람들은 점을 봐요. 점을 보고 그래가지고 이 점쟁이들이 할 말 없으면 애 물가에 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수영을 못해요. 그 이제 어릴 때 물가에 어머님이 근처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랬거든. 개울도 못 가게 하고 뭐 그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물가에 가죠. 괜찮은 거예요. 또 제가 어릴 때 그 제사떡을 잘 먹었었는데 그 떡을 먹는데 그 제사떡 먹지 말라고. 점쟁이들 제가 초할 리가 없는 게 할 말 없으면 애들 물가에 보내지 마라. 애들 뭐 먹는 거 못 먹게 해라. 뭐 그런 거 해줘요. 그러면 어머니 1년 내내 말이죠. 1년 내내 제가 이제 제사를 지냈었는데 이제 전에 제사가 여러 번 많잖아요. 있는데 있을 때마다 그 시루 또 굉장히 먹고 싶고 이게 이 단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팥떡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거를 못 먹게 1년 동안 제가 먹다가 혼나고 먹다 혼나고 그랬어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물가에도 못 가게 하고 바뀔 수 있는 게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좀 장하게 얘기하냐면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점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 기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좀 뭐 점쟁이 비슷해요. 감사원금 낸다고 그러고 하지만 그것이 하는데 여러분 점을 한번 보면요 계속 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구속하는 거예요. 예언 기도도 그래요. 예언 기도도 받으러 가면 그 사람에서 이렇게 중보하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이렇게 얽어매는 거예요. 얽어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니까 거기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뭐 제가 이렇게 얘기가 들어지겠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 로렌 커닝이라는 분의 아버지가 목사인데 붕해를 딴 지역에 갔는데 그 교회에 음산하고 좀 어두운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의 남편이 죽었다. 목사님이 죽었다. 아파서 관이 들어올 거다. 장례를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모님한테 했더니 사모님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저분에게 말씀하고 보여준 하나님 정말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왜 저 교인에게는 보여주고 진짜 알아야 될 아내인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아내인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아버지가 오신다. 그러나 아파서 오시지만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이 목사님이 환자복을 입고 오셨어요. 아프긴 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그래요. 제가 그 저희 아내를 고등학교 때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에 목에 기도를 많이 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심각하게 저를 좀 부르더니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종결아 너가 교제하는 자면 하나님이 짝 지어준 짝이 아니다. 헤어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고 평소에 그래서 제가 그게 하나님의 그거 말씀이라고 얘기해 주실 때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뭐 지금 결혼해 사니까 이제 그 말을 안 들은 거죠. 제가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나중에 뭐가 알게 됐냐면 그 저를 좋아했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우리 아내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기 어려우니까 이 자매 어머니 계시는데 그 집사님도 저를 이렇게 사위로 삼고 싶어가지고 이 집사님과 그 기도하는 자매의 친구세요. 친해요. 그래도 하도 해도 안 되니까 부탁을 했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이 비애감과 그리고 그때 그 말 안 듣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근데 예언기도에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구속하고 이런. 저는 그때 뭐 하나님 정말 당신이니까 그 생각을 몰랐지만 또 그냥 제 마음에 딸에게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실까? 그거 잘 확답이 없었어요. 이유 없이 그냥 기도했더니 헤어지라 그러네요. 그냥 기도했더니 헤어지라 그거가 전부인 그 말을 믿고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받으러 가서 또 기도한다는 분 앞에 얼마나 우리를 구속하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하나님 왜 본인에게 말 안 하시겠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캔 거예요.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교회 문제도 많고 또 한국교회 이게 막 좀 혼합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예언기도가 진짜 깨달아져요. 제가 전에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 감남산 기도원에 그 1대1 그 위원분들하고 같이 갔을 때 청년들도 같이 갔거든요. 청년들 같이 가고 그 이 집사님들 같이 가서 이렇게 하면서 안수를 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불이 좀 깜깜하게 이게 조명이 좀 깜깜한 상태에서 이렇게 다 머리 숙여서 이렇게 하고 있던 이제 제가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기도하면서 했거든요. 제가 기도 이렇게 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하나님 이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뭐 이렇게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 자매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고 청년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제가 이 경계선상에서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줄 알고 집사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매가 고쳐졌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매인데 이 결혼도 안 했는데 주여 이 주의 자녀를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해요. 뭐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그러진 않았고 그때 조금 어둡고 그래서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결정의 부분들을 왜 다른 사람에게 맡기니 우리가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찾고 부르짖으면 구하면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물론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문은 아닌 거예요. 결정되어진 건 아니죠. 예언자들이 쭉 이해하는 것이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80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줄거리 요약 시작. 회개를 촉구하고 축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회개와 축복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저주를 받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축복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했어요. 예언서에는 네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예언자들, 예언자의 메시지, 구조, 개갈이 있어요. 예언자들은 누구냐?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예언자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모스는 농부였어요. 뽕나무는 농부였고 이 호세아는요. 호세아 7장 4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 호세아 직업은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근데 추측컨대 이 사람은 제빵업자였다. 빵을 굽는 사람이다. 왜? 거기 7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거는 빵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단어들과 용어로 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 건 뭐 제빵업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거의 추측할 때 맛있지 않을까. 누룩이 부풀릴 때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거는 빵 만드는 사람이 아니면은 어려운. 또는 뭐 개인적으로 열등감이 많았지만 근데 이 예언자들에게는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권력자들의 위협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9장 23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말이죠. 이세벨이 막 죽이려고 하고요. 또 동족과 거짓 선지자들의 조롱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 보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이 그 누구야 그 아모스를 말이죠. 때리고 말이죠. 그런 동족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또 예언자로서의 삶의 고달픔이 있어요. 아까 제가 여기 했던 것처럼 에스겔 같은 경우는 집 이사하는데 아주 힘들게 이렇게 이사시키시고 성 앞에서 말이죠. 이렇게 자로 390일을 자라는 거예요. 390일. 아유, 1년이 넘게 한쪽으로만 이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390일 끝나니까 그다음에는 이제는 우로 40일을 자라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말이죠.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해요. 울지 마라. 눈물을 보이지 마라. 그래요. 에스겔이 울 수가 없었어요. 자기 아내가 죽었지만 울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저기 곰에 데려다가 부인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부인을 삼았어요. 삼았는데 여자가 바라면서 또 갔어요. 그 참 남자로서 이 자존심 상한 일인데 또 데려오래요. 데려올랬더니 돈 내려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돈까지 주고 데려왔어요. 근데 여자가 또 나가는 거예요. 두 번이나 얼마나 삶이 고달픈지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하고 아모스 고달픈 인생인데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설교했어요.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참 어려움이 많아요. 쉽지 않은 거죠. 또 자기 자신의 주장을 포기해요. 여기 재밌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열왕기하 8장 11절 12절이에요. 열왕기하 한번 우리 좀 볼까요?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 그 예언자가 얼마나 참 힘든지 예언자는 자기 뜻대로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게 했어요. 열왕기하 8장 11절에서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여기 뭡니까? 그 엘리사가 말이죠. 엘리사가 이렇게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는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해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하사엘을 만나서 기름 부려고 딱 얼굴을 보니까 엘리사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뭐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나쁜 사람 막 이 그 이 뭐냐 사람들을 죽이고 어린아이를 메어치고 이 아이 가진 임신한 부녀를 막 가르는 거 배를 가르는 아주 흉악한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왕으로 세우고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자기는 너무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이 나쁜 사람을 원래 놈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이 나쁜 이 사람을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째려보는 거예요. 그냥 이 마음에게 막 째려보니까 하사엘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 저를 째려보십니까? 너가 그러는 예언자들의 고충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전해서 나갔던 것. 요나의 삶이 우리에게 또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언자의 메시지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멸망에 이르러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언자의 메시지의 핵심은 멸망에 이르러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처럼 예언자의 메시지의 내용은 심판의 메시지와 희망의 메시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희망의 메시지는 만약에 너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면 너희가 회개한다면 악에서 떠난다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너희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심판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다면 입국나시죠. 그러나 너희가 회개치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으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했고 예언자의 역사관은요 이 세상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자 좋아질 수 있다. 근데 또 이제 무신문학적 관점은 마지막 때로 보면 그러나 진짜 이 세상에는 소망은 있지는 않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좀 말하기도 합니다. 예언서의 구조를 보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포로전, 포로기, 포로 후로 나눌 수 있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분량에 따라 나눴다는 거.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다섯 권은 대선지서로 나누고 나머지 열두 권은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또 거기 보면은 한 장 넘기면 포로전과 포로기와 포로후가 있어요. 포로전에는 호세아, 아모스, 하박구,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미가, 스마냐, 예레미야가, 요나, 나홈, 오바다가 있어요. 포로기 때는 에스겔, 다니엘 있고 포로후에는 학개스가랑 말라기만 있어요. 포로전이 훨씬 예언자들이 많죠. 이건 왜 그러냐면 포로로 가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심판이 포로 가기 전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좀 돌이켜서 어떻게 해보냐고 막 하는데 끝나버렸어요. 바벨론 포로로 가버렸어요. 뭐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신호도 많이 주고 뭔가 말씀을 많이 한 때가 좋은 거예요. 때리거나 고난을 주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안 되면 가버리면
포기해버리면 그런 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마음의 제약 가운데 내어버려두사.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려두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저 사람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감사한 거지 내어버려두는 게 어려운 겁니다. 예언서의 우리 개요를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의 개요. 각 예언서의 중심 주제는 동일하지만 예언의 대상이나 강조점 등에서 약간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모두 66장 가운데서는 실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그 신구약을 나눈 것처럼 새 언약, 예레미야는 언약을 얘기했어요.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언약, 언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예레미야가 이거는 참 슬픈 노래예요. 다섯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읽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눈물이 안 나면 안약을 넣어서라도 뭔가 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당하고 죽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희망을 얘기하고 있고 에스겔은 새로운 예배예요. 성전에 나오는 여호와 산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내 발목, 내 무릎, 내 허리, 내 가슴 나에게 잠기는 그 은혜의 근거. 에스겔의 본 환상의 골짜기, 에스겔의 그 골짜기에 마른 뼈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마른 뼈가 생기가 불어와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와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인해서 새로운 회복을 인하여서 말이죠.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이렇게 모아지고 말이죠. 서로 그렇게 맞춰주더니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어지는 그 예배. 다니엘은 승리,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나누고 있어요.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 승리 하나님, 사드랑 메사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 타는 그곳 가운데 들어갔지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불 가운데 건져내는 승리. 호세아는 사랑에 대한 얘기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호세아는 어떻게 보면은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요. 호세아는 어떻게 보면 최초로 하나님을 신랑으로 보고 우리를 신부로 보는 교회를 신부로 보는 이스라엘을 신부로 보는 그러한 그 시각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 신부가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간음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엘 그날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팥종이와 먹은 것을 메뚜기와 먹고 메뚜기 먹은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먹은 것을 황충이니까 완전히 멸망하는 이야기. 그러나 성령이 그날에 일하면 젊은이가 꿈을 꾸고 노인들이 환상을 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모스 5장 24절에 정의를 강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부와 향락 가운데 사라진 정의에 대한 이야기. 오바다는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바다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 하나를 열심히 연구했더니 오바다서를 연구하겠대요. 그래서 에돔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예끼놈! 그 에돔! 예끼놈! 요나는 성경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잃어버린 니느웨를 향한, 잃어버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요나를 설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미가는 실천하는 신앙이 돼 있어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보면 진실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만만과 수천의 그런 기름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참 마음으로 나간다는 것. 나움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예요. 요나하고 나움은 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인데요. 요나 때는 니느웨가 회개를 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요. 나움 때는 니느웨가 회개를 안 하고 멸망당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하박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주님께 질문해요. 신정론인데 이것도요. 어떻게 하나님 죄를 지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멸망시킬 거다. 내가 바벨론과 아수르를 들어서 멸망시킬 거다 했더니 하박국이 또 질문가. 아니 근데 멸망하는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어떻게 불신자가 신자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에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잎이 없고 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라는 그런 말씀, 그냥 고백이 있죠. 스바냐 남은 자에 대한 얘기야. 스바냐 3장 10절 그가 우리를 참잠히 사랑한다 했어요. 더 따지지 않냐고 더 판단하지 않냐고 우리를 사랑한다. 학계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고요. 스가랴는 이상들 8개의 이상이 스가랴서에 나오고 있어요. 말라기는 온전한 순종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봐라.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신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또한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 얘기해요.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리고는 말라기 이후로 400년의 침묵 시간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이 외칠 때까지 400년간의 침묵 시대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로 보고 있죠. 엘리야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구약이 끝났습니다. 시도 그리는 법 잊지 마시고 10개 시도 잊지 마시고, 예, 이 공부를 토대로 여러분이 구약을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신약과 그리고 구약에 흐르는 7가지 맥을 같이 여러분과 살펴보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여러분 잘하시고 애쓰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